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B금융투자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회사 자랑 한번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광고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DB금융 광고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굉장히 네. 듣기 싫은 광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바이럴 마케팅처럼 네. 귀에는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DB금융투자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실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홍보 멘트 같은 거 좀 연구를 해놓으시는 게 애사심을 표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좀 올랐죠? 네, 오늘 올랐는데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죠. 네, 오랜만에 굉장히 힘든 한 주였고요. 다행히 오늘은 이제 좀 그래도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피는 1.3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13.9조 원을 이제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수급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982억 원 매수, 기관은 334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아하, 기관. 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182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324억 원. 코스닥 시장은 동반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좀 적었죠. 개인이 네. 팔았어요? 네, 개인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따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시간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 초반에는 이제 강하게 이제 일단 시작을 했죠.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네. 네, 강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또 강했던 가장 중요했던 섹터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이 IT 반도체 섹터였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쪽이 굉장히 힘없이 무너졌었잖아요. 네. 2, 3일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섹터가 바로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것이 우리 시장 하방 경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투심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방 경직이라고 하면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조정이 셌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조정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기도 하고 근데 전일 많이 하락했던 네. 이 주식이 오늘 상승 반전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종가상으로 0.9%, SK하이닉스는 3.7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수급은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642억 원, 그리고 하이닉스에는 752억 원 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기관들은 삼성전자에게는 마이너스 873억 원, 하지만 하이닉스에는 이제 54억 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상승했던 이유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이유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시가 넘어서 우리가 지금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코로나 확진자 수잖아요. 네. 이게 이제 300명이 이제 돌파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시장이 또 빠질까 우려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시장이 빠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점심으로 갈수록 시장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어제 막 장 끝나고 이제 갑자기 북한 그 속보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이제 권력을 이제 위임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약간 와전이 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관련된 경협주나 방산주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시작이 됐어요. 네. 하지만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아쉬운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님이 네. 이제 매일 이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그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이런 확진자 수가 주춤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아, 격상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심, 개인 투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이 또 힘없이 밀리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정프로님은 이 정은경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네. 이야기가 탁 나왔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탁 나왔을 때요? 네. 그때는 이제 살 때다. 그렇죠. 아, 이제 정프로님도 완전히 네. 주식인이 되셨네요. 이 3단계 거리두기 네.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네. 관련된 주가 뭐가 있나 우리는 머릿속에 그걸 이제 담아야 되겠죠. 네.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3단계 거리두기 하면 이제 집에서 못 나오나?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그럼 그렇죠. 주식을 뭘 사야 되지라고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거기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관련 주들이 있겠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원격 관련 주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네. 뭐 알서포트나 ECS 같은 종목이 있겠고 또 원격 의료 같은 종목도 있겠고요. 네. 최근에 또 인기 있는 또 음압 병실 관련된 왜냐하면 최근에 그 확진자 좀 갑자기 늘어나니까 또 이제 그 수용 인원이 이제 좀 넘어서는 네, 네. 아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죠.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고요. 네. 또 방호복 관련된 종목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뭐, 아, 좀 사야 되는데. 제가 항상 거의 풀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살 수가 없었어요. 뭘 팔고 사야 되는데 또 팔 게 없습니다. 네. 참 이 행복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일정 비율 같은 비율로 좀 일부 매도를 해서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 10종목이 있으면 네. 10종목에서 골고루 조금씩 빼갖고 이제 예를 들면 10%씩 네, 빼서 네, 빼서 아. 다 마이너스라 빼기도 좀 아까워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집에서 못 나오면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결제 관련 주. 전자결제.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진단기기 마스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부분은 최근에 급등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종목들 중에서도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서치를 해놓고 적어 놓은 다음에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시면 수익이 굉장히 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악 병실 아니고 음압 병실입니다. 아, 제가 발음을 네. 잘못했네요. 아니, 우리 저 과장님이 제대로 하셨는데 네. 듣는 분들이 문제. 아, 예. 예. 음악 나오는 병실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그룹주가 있었어요. 그룹주? 네. 바로 LG 그룹주입니다. LG. 네.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강했어요. 네. 주 LG. 그러니까 LG 지주회사죠. 주 LG가 있어요? 네. 주 LG. 주식회사 LG? 네, 그렇습니다.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언제 생겼어요, 이거? 그러니까 LG 그룹이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너는 이제 이 LG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LG가 이제 각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네네네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주 LG가 오늘 8.47%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LG전자가 6.36%, 그리고 LG전자 우선주가 7.69%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LG전자가 오늘 9만원 넘어서 끝났어요. 네.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대형주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다 나오겠죠. 그 보고서들의 목표가를 보시면 다 8만원대 중반이나 9만원 정도예요. 하나금융투자만 10만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네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한 달 만에 이 목표가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보통 이 보고서들의 목표가는 12개월이나 6개월 이제 포워드 목표가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럼 이제 조만간 또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이제 목표가 올리는 보고서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LG전자가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에 좀 LG전자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른 게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다른 애들이 올랐는데 얘만 못 올라서 오른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뭔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기운이 좀 느껴져서 네. 오른 겁니까? 보통 LG전자는 전강 후약,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하반기에 약간 못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예, 몰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잘 나오고요. 네. 하반기에는 조금 뒷심이 약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 있어요.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이 가전은 LG. 그리고 또 글로벌에서도 이런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잘 이어졌는데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네, 이 스마트폰 이 부서는 좋지 네.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아. 이상으로 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LG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아킬레스건 수준이라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 굉장히 한 4, 5년 이제 4, 5년 뭐예요? 네. 초콜릿폰 이후로는 거의 네. 스마트폰 쪽은 아예 반 쉽지 않죠. 빈사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사업부를 접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6.37%, LG 화학이 4.8%, 오늘 LG 생활건강이 4.2%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 상승도 중요하지만 다 대표적인 LG 그룹의 대표적인 그룹인데 다 종목을 보면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LG 그룹주들이 최근에 힘을 내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중인 7개 기업을 선정했죠. 그래서 이제 임상 비용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네.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개가 어디예요? 치료제는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네. 그리고 백신에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올랐구나. 네, 이들 종목들이 그래서 올랐다. 아, 오늘 지정한 거예요? 네, 오늘 지정했습니다. 근데 왜 어제부터 올라? 그러게요. 누가 알았나요? 아, 나 이런 건 못 참습니다. 아니, 오늘 발표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봤거든요. 몇몇 종목들. 어제부터 아주 어제 상한가 친 종목들도 있어요, 여기. 근데 그런 거는 네. 이 회사들이 갑자기 얘기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전부터 정부랑 아. 이제 뭐 할 때 같이 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던 회사들이기 아. 때문에 미리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상으로 상한가 쳤다고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나 이거 제가 저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용서 못 합니다. 네. 다음 나한테도 아유,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의류주가 급등했죠. 오늘 의류주들이 급등했는데요. 의류. 예. 네. 기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영업 무역이 오늘 13.36%, 한세 실업이 12%, 태평양 물산이 11.29%, 휠라홀딩스가 9.74% 이렇게 예, 대표적인 의류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측면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주 역시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통신주가 SK텔레콤이 오늘 3% 중반, 네. KT가 1%, LG유플러스가 3% 올랐는데요. 통신주에 주목해 볼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SK텔레콤에는 4일, KT에는 10일, 네. LG유플러스에는 3일 연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에만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네. 통신주도 이제 통신주 하면 이제 애널리스트 대표적인 애널리스트가 이제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있잖아요. 아, 홍식이 형. 아시죠? 예. 네, 그분이 이제 SK텔레콤 최근 보고서에서 예. 또 그분도 말을 좀 세게 하시잖아요. 네. 안 사면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보고서 나왔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마감이 됐고요. 네. 다음 주 중요한 뉴스 아, 그리고 짚어주셔야죠. 네, 다음 주 중요한 일정을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장중에 올해 말로 예정된 대주주 요건 강화 아시죠? 이게 10억에서 3억으로 올해 말 이제 내려갈 예정이에요. 네. 그럼 한 종목당 3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라는 거거든요. 아, 안 되죠. 그래서 3억이면 사실 좀 많이 허들이 내려와서 네.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아, 안 됩니다, 3억은. 네, 근데 네. 이 걸리시죠? 네. 아니, 지금 3억이면 이거 뭐 네. 다 걸, 아유,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네. 좀 사람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내리는 걸 다시 재검토해보겠다라는 아. 뉴스가 났어요. 그러면 중소형주에게는 굉장한 호재죠. 거의 공매도급의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 네. 이제 연장.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제 정부 혹시 오해하지 마시는 게 솔직히 제가 뭐 어떻게 3억 되겠습니까? 많은 이게 이제 저 개인이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만큼 가진 분들이 팔 수 있으니까 갑자기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뭐 종목당 3억씩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추진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네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선수치고 나오시더라고요. 뭘로요?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원해야 된다. 네, 또 이제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정부도 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이면 또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2차 재난지원금. 일단 그 먹는 거. 그렇죠. 음식료. 네. 그리고 이제 미용 관련주. 미용? 그러니까 뭐 보톡스나 뭐 이런 쪽. 아, 그래요? 네. 미용 관련주. 왜냐면 이제 집에서 잘 안 나오시고 네. 또 마스크 쓰고 이래서 돈 받으면 그걸로 이제 약간 미용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1차 지원금 때. 아, 재난 지원금 받아서 보톡스 맞는다고요? 네. 아, 그래도 돼요? 1차 때는 됐습니다. 아니, 얼굴에 재난인데 그걸 왜 여기다 지원을 코로나 재난 시기에 이걸 받나?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웃으면서 네. 개그 던졌잖아. 아. 왜 혼자만 나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니까. 같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얼굴이 재난이다. 이거 좀 네. 웃을 수 있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1차 재난금 때 돈 제일 많이 들어간 쪽이 가구였어요. 가구. 아, 맞아요. 가구 같은 분들 네. 많아요. 그래서 이 가구 리모델링이나 가구 관련주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이제 이런 종목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24일 날 지금 약간 퇴색이 좀 됐는데 지소미아 종료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아, 그래요? 네, 지소미아 종료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우리는 또 자체적인 코로나 이슈 그리고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잠잠해져 있는데요. 지소미아 문제가 월요일 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죠. 네? 그 종목들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28일은 네?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미국에서. 잭슨홀?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왜냐하면 이번에 그 우리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졌던 게 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뭐 유동성 추가로 네. 기대가 안 된다. 뭐 네. 그러면서 빠졌잖아요. 네. 명목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네. 또 중요합니다.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우리 과장님. 네. 물론 이제 콘텐츠 잘 전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진행자와 어느 정도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방금 잭슨홀을 할 때 제가 호 네. 했잖아요. 네. 마이클 잭슨 나갔잖아요. 네. 그럼 우리 과장님도 뭐 이런 거라도 한 번씩 해주시든지 네. 자 같이 우리 좀 호흡하면서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잭슨홀까지 했고요. 네. 그 다음 네. 일점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첨생법이라고 하면 첨생법이 첨단? 뭐냐면요. 아시죠? 첨단 재생의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첨단 재생의료 그리고 첨단 바이오의학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그래서 이제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연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법인데요. 이게 그동안 굉장히 이쪽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 이거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는 네네. 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28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게 되면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네. 그리고 면역세포 관련주, 그리고 체세포 관련주, 그리고 이종장기 관련주. 이종장기 뭔지 아시죠? 이종장기? 그러니까 네. 돼지. 뭐... 맞습니다. 거의 대표적으로 돼지인데.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돼지에 이제 사람 장기를 이제 심어서 네. 그걸 이제 이식하는, 왜냐면 이게 이식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수술받기가 힘들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이종장기 관련된 종목도 있고 유전자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첨생법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나 있어요, 나. 네. 하나 있어. 아, 이 안에 종목. 보유 종목.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일단은 준비한 건 다 말을 했는데 네네네. 그 오늘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 또 오늘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말 네. 다음 주 넘어가면서 또 말로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이제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뭐 빠질 거냐 뭐 그거는 사실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 3차 거리두기를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하겠죠. 3차 거리두기. 네, 네. 그러려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주말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 그러면 좀 조심을 좀 물론 해야 되지만 네. 이번 주 같이 그런 폭락은 저는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면서 한번 또 장이 한번 흔들릴 때가 정말
단기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한 이런 종목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제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항상 다음 주 정보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저희 얘기해도 됩니까? 어, 그럼요. 네. 네. 저희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미 올렸습니다. 이제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 올려놓으니까. 종목들 거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그냥 프린트해서 다음 주에 딱 갖다 놓고 그냥 이슈가 나오면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그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갖자. 그렇죠. 지금 현재 이슈에 맞는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 혹시 뭐 그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런 종목들도 참고해 보면서 내 투자 아이디어랑 뭐 맞다거나 아니면 뭐 아니라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어떤 그 참고 자료 정도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김연겸 과장님 오늘 금요일인데 어떻게 오늘 약속 없으시겠군요. 지금 뭐 약속 잡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주말에 제가 유머를 좀 더 키워서 다음 주에는. 저기 그 홍대 쪽 가면요. 드립 아카데미가 하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제 집이 홍대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수업. 지금 오프라인으로 받을 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 팀, 김현겸 과장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